하나의 스피커로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의 맛을 만들어 보면서 즐길 수 있다라고 하면 얼마나 재밌을까요? 여러분이 사용하고 계신 스피커가 중고역이 좀 약하다. 선명도를 좀더 올리고 싶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코인을 줘서 귀가 조금 더 스피커의 유닛들이 트위터와 미드레인지가 제귀 쪽에 가깝게 다가오게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고요. 반대로 중고역이 좀 너무 강해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신다면은 토 아웃을 주셔서 지향성이 바로 귀에 닿지 않는 쪽으로 움직여 주시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스피커와 자신의 취향과의 최적화를 어느 정도 바꿔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스피커는 사라지고 소리만 남는 그런 세팅을 선호하시는 분들을 많이 계셨죠? 정말 쉽게 하는 방법 제가 말씀드리고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중에 따라 더잘 되기도 하고 더안 되기도 합니다만, 자, 요 세팅입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듣고 있는다고 전제를 해볼게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전면에 스피커가 없기 때문에 정말 스피커가 사라지기도 합니다만, 조크가 아니고 정말 스피커가 사라진 듯한 아주 3D 서라운드 이미지와 같은 그런 소리가 들리게 되거든요. 자, 극단적 토인의 환경에 대한 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요걸 확장시켜서 나간 다른 말씀 또 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스피커가 정면으로 좀 보이실 거 아니에요? 이 상태가 일반적인 상태라고 했을 때, 청자가 스피커 두 개니까 제가 가운데서 듣는다라고 전제했을 때 이게 오른쪽 라이트 스피커라고 하면 안쪽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게이 상태가 토인 방식이 됩니다. 자, 토인 방식은 청자가 이렇게 있으면 우리는 귀가 양쪽으로 이렇게 두 개잖아요. 귀 쪽으로 이렇게까지 토인을 극단적으로 많이 주게 되면은 귀에 바로 중고역이 꽂히는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그러면 반대로 중고역의 좀 뭐랄까 강도? 게인이 좀더 높은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반대로 저음은 또 상대적이거든요. 지향성이 저음은 좀더 적어요. 그래서 이쪽은 군고역은 지향성이 강하고, 그래서 저역이 조금 더 적은 느낌이 되기 쉽고, 중고역은 좀더 강하게 들릴 수 있다. 그래서 요런 류의 토인을 많이 준 세팅을 하게 되면 스피커가 좀 사라지는 듯한 느낌, 3D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듭니다. 반대로 아예 시간 되시면 완전히 옆으로 돌려놓고 스피커 양쪽에서 이렇게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스피커가 사라지는 느낌 너무 쉽게 사라집니다. 대신에 약간 너무 직선적으로 귀에 바로 다가오기 때문에 마치 인이어 이어폰을 쓰는 듯한 그런 느낌마저도 약간 들수 있는 약간 피곤함이 단점이 되는 세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역을 줄일 때도 상당히 유용한 토인인데 이게 기종마다 달라요. 뭐 후면 덕트냐, 전면 덕트냐, 베풀이 넓으냐, 뭐 이런 것들에 따른 조건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엄연한 예시일 뿐이고 여러분이 여러분들의 공간에서 여러분들의 기종으로 직접 해보시는 결과만이 진정한 유의미한 결과물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토 아웃으로 가볼게요. 토 아웃으로 가게 되면은 청자는 이렇게 있고 소리가 이쪽으로 빠져나가잖아요. 1차 벽면, 옆 벽면으로 더 우선 먼저 나가게 되잖아요. 중고역이 다이렉트로 들리지가 않는 거죠. 이게 뭐 이렇게 극단적으로 두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중고역이 낮게 들리게 됩니다. 약하게 들리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반대로 저음이, 중고역이 작게 들리게 되면 저음이 살아나는 듯한 저음의 음량이 늘어나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저역을 늘리거나 중고역을 늘리거나 저역을 줄이거나 중고음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다. 그래서 기본은 한 가운데다 놓는 걸 기준으로 해서 어떤 게더 나에게 편리한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는 게 좋은데 이게 한번 바꿔놓고 가서 듣고 좀 이런가? 미세하게 움직이니까요. 이게 딱딱 와닿지는 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스스로 혼자 감을 잡을 때는 좀 한번 팍 주시고 한번 들어보시고 반대로 토아웃으로 팍 주시고 한번 들어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고 오디오 친구나 가까운 친구를 한번 불러서 밥 한번 쏘신 다음에 야, 요거 1cm 한번 안쪽으로 움직여 줘봐. 2cm 이번엔 3cm 이렇게 해서 한번 비교를 스스로는 청자는 움직이지 않고 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신다라고 하면 상당히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이게 돈 드는 게 아니잖아요. 뭐 친구의 밥을 한번 사줄 수는 있지만 이런 거 아니래도 한번 같이 먹을 수는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도움을 얻거나 혹은 혼자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속칭 고수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스피커 하나 가지고 1mm 움직여놓고 하루 들으시고, 1mm 움직여놓고 하루 들으시고, 이런 식으로 한 4, 5년씩 해온다라고 생각해요. 정말 그 디테일이 어마어마한 거죠. 이렇게 세팅을 해놓은 곳들은
대번의 소리가 좀 달라요. 이게 막 엄청나게 좋은 소리라 이렇게 다가온다기보단 참 은은하게 들을수록 깊이가 있는 좋은 소리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런 고수분들이 당연히 고급 장비를 쓰시는 분들도 많습니다만, 의외로 은둔 고수분들은 고급 장비가 아닌데 그런 고급진 소리를 만들어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꼭 오디오가 돈하고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긴 합니다만, 꼭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설령 저렴한 기종을 쓰신다고 하더라도 그냥 비싼 거 맞갖아 놓는 시스템 환경하고 저렴한 거라고 정성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시스템하고는 단순한 기계에서 내주는 소리는 어쩔 수 없지만 이 최적화가 되어 있는 듯한 소리의 그런 부분은 좀 많이 달라요. 그리고 사람마다 기분이 다른 거라 좀 저역이 없게 박진감 있는 소리를 듣다가 조금 더 고역이 좀 안 나오는 약간 답답한 소리로 토아웃 줘서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하나의 스피커로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의 맛을 만들어보면서 즐길 수 있다라고 하면 얼마나 재밌을까요? 그런 부분들이 사람마다 크게 느껴지고 작게 느껴질 텐데, 여러분들도 일단 비용 드는 거 아니니까 한번 해보시기를 추천드린다는 말씀입니다.